요즘 긴 추석 연휴에 앞서 미리 벌초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벌소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외래종의 유입으로 말벌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벌소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밤나무 아래 축구공만한 벌집이 달려 있습니다. 어른 손가락만한 말벌이 드나듭니다. 벌집을 떼자 순식간에 수십 마리의 벌이 달려듭니다. 외래종인 등검은 말벌로 일반 벌보다 훨씬 공격성이 강하고 독성도 15배에 이릅니다. 폭염 탓에 말벌 개체 수가 늘었고 더위가 이어지면서 왕성한 활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이 벌이 무서워지고 싸나워지고 개체수도 늘어나고 그러면 거의 이게 산에 있거든요. 추석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행렬이 본격화되면서 벌소임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진도에서 벌초하던 76살 이모 할머니가 벌에 쏘여 숨지기도 했습니다. 올해 전남에서 벌집 제거 신고는 5,383건으로 벌소임 신고는 171건에 이릅니다. 말벌들은 봄, 여름철보다는 가을철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시기에 맞춰서 말벌집 제거 예약을 받을 정도로. 특히 이와 같은 말벌의 경우 쏘이면 호흡곤란에 이어 심한 경우 목숨을 잃을 수 있으니 즉시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벌소임을 피하려면 묘 주변에 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원색의 옷이나 화장품, 향수를 자제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C 고울입니다.